오늘 주인공의 고향인 전라북도 전주를 찾았습니다. 아, 한옥마을. 우리나라 한옥의 고즈넉한 맛과 맛의 고향으로 유명한 이곳. 어? 누구세요? 날씨가 쌀쌀해진 어느 초가을, 팔도를 돌아다니며 특별한 면을 찾는 자가 있으니 박남건객 아닌 팔도 명객 바로 접니다. 나 팔도 명객 드디어 전주에 도착했어. 전주의 특별한 면을 찾아 한번 떠나볼까요? 이 특별한 면 요리는 뭐예요? 이 특별한 면 요리를 위해 전주까지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짬뽕인지 쫄면인지 아직까지 정체를 짐작하기 어려우시죠? 네. 여러분의 궁금증을 안녕하세요.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쫄면 같은데? 쫄면 같아. 사장님. 짬뽕? 그거 주세요. 네. 그거.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의 면 요리를 만들어 온 곳은 중식집입니다. 전주에 방문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꼭 먹는다는 음식인데요. 볶음짬뽕? 해물 향이 좀 강하고 그 매콤하고 칼칼하고 되게 개운해요. 엄청. 꿀맛이에요, 꿀맛. 해산물이 들어간 되게 맛있는 독특한 짜장이에요. 어? 무슨 짜장이? 이게 무슨 짜장?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 짜장면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짜장을 춘장으로 해서 까만. 이곳 전주의 지역 음식이기도 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물짜장입니다. 물짜장, 물짜장.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확실히 짜장면보다는 짬뽕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와, 거의 요리예요, 아닌데. 요리. 정말 아예 그냥 요리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이 물짜장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비벼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색깔이 까맣지가 않죠. 네. 그리고 아, 아주 입맛 완전히 잘 돌게 만드는 이 향긋한 해산물의 맛. 한입 가득 면을 머금고 삼키는 순간 목구멍을 강타하는 바다의 맛에 절로 감탄이 나왔는데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의 면도 한몫했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이 반죽 자체가 굉장히 철기, 치밀한 게 있어요. 손맛, 손으로 반죽하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항상 계절이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온도의 변화에 맞춰서 손만 느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80년 전통의 물짜장 비법. 그 첫 번째는 1대부터 3대까지 고집해온 손반죽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방식이어가지고 손반죽을 하면 좀 더 쫄깃한 맛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손반죽을 고집하고 하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방식을 고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다른 집처럼 기계 반죽 하자고를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벌써 바로 알아챈다고. 역시 사람 입맛이 제일 무서워요. 손반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정도 숙성시킨 손반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날을 위해 매일 아침 미리 반죽을 해야 한다는데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사장님과 손님 모두가 만족하는 면발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면은 뜨거운 물에 담가 2-3분 정도 푹 삶아줍니다. 아, 삶고. 80년 내공이 쌓인 손반죽 덕분일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면의 윤기가 확실히 남달랐습니다. 아, 그러네요. 면은 엄청 이게 탄력이 높아가지고 제가 이게 막 여기까지 올려도 안 끊어져서 가위로 막 잘라서 먹고 그랬거든요. 엄청 쫄깃해요. 면이 탱탱하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가지고요. 시차를 두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면이 푸른 게 전혀 없어요. 그러지도 않고. 아, 면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쫄깃쫄깃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가장 큰 특징은 물짜장의 이 걸쭉한 소스를 제대로 입고 있어요. 아, 파스타 같지 않아요? 웃기시려면서 정장을 입은 듯이 딱 맞춤형으로 딱 이 면과 소스가 같이 찰떡궁합으로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쫄깃한 면과 잘 어울리는 마성의 빨간 짜장 소스.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주방으로 잠입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염탐하러 왔습니다. 자, 팔도 명객의 염탐기 한번 같이 보시죠. 사장님, 준비되셨겠죠? 잠깐만 구경해주세요.
아, 이 소스가. 아, 그러면 처음에 볶으실 때 그냥 물 전분 이런 식으로 넣었나요? 네, 처음에 볶을 때는 이제 간장에 네, 간장. 같이 볶다가 네. 고춧가루 좀 간장. 넣고 네. 고춧가루 넣고 이제 네, 육수를 고춧가루. 넣어서 이제 걸쭉하게 만들죠. 아, 육수를 넣어서. 육수가 그러면 역시 맛의 비결? 네, 비결이라고 하는데. 어허. 사장님이 꼽은 물짜장의 핵심은 바로 이 육수입니다. 손질한 채소와 함께 노게를 넣어 감칠맛 일품인 육수를 끓여주는데요. 각종 재료들을 기름에 볶은 후 간장과 고춧가루를 넣을 때 이 육수도 함께 넣어준답니다. 이후 녹말가루로 농도를 맞춰주면 완성됩니다. 이 물짜장은 1950년대 전주에 장착한 화교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뭐 예전부터 하셨던 거죠? 예, 할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거. 네, 할아버님 때부터 하면 3대? 네. 가게 몇 년 되셨어요? 가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하면 70에서 80년 정도 됐습니다. 7, 80년. 와, 정말 전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물짜장이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네. 지금 손님들, 고객님들이 이제 매콤한 걸 좋아하시고 아, 원래는 하얀색이었고 한국인은, 예, 한국인은 아무래도 중국인이랑 약간 입맛이 달라서 1대 할아버지에게서 2대 아버지로 이제는 3대 사장님에게로 이어진 이 집 물짜장 비법 그와 동시에 물짜장의 단짝이라 불리우는 탕수육에도 특별한 아, 맛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탕수육 너무 먹고 싶네요. 비법을 확인하기 위해선 일단 맛부터 보는 게 아하. 순서겠죠. 제일 약 오르는 코너예요. 네, 바삭하고도 쫀득해요. 약간 아하. 떡을 튀겨놓은 것 같은 느낌. 떡을 튀긴 느낌. 아하. 탕수육의 핵심은 덩어리째 가져오는 이 고기에 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깨끗해요. 방어 같은 진짜 정말 생선 같다. 모양새가 그래요. 이게 살코기로만 네. 탕수육을 만들어야 네네. 탕수육이 아~ 더 맛있거든요. 살코기로만 직접 힘줄과 제방을 제거한 고기는요. 가지고 있는 수분을 고려해 튀긴 반죽을 되직하게 만들어 입힌 후 기름에 튀기는데요. 적절한 온도의 기름과 적정량의 반죽 덕분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탕수육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윤기가 좔좔 흐르고 입에서 군침이 줄줄 흐를 것만 같은 때깔고운 자태. 아, 탕수육. 조금 왜 맛이 없었던 게 없지? 갓 튀겨진 탕수육을 물짜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남다른 풍미가 있습니다. 아, 저걸 물짜장에 찍어 먹는다고? 아, 맛있겠다. 이 소스를 물짜장 소스를 묻히면 여기서 또 해물 맛이 스며들면서 풍미가 되게 좋아져요. 이때 제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른 대사 한마디. 대사 한마디? 이 물짜장과 이 바삭한 탕수육. 둘은 깐부인 것 같아요. 아, 깐부. 아, 저 대세에 묻어갑니다. 사장님에게 물짜장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도 그랬듯이 저에게도 그냥 삶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물짜장이고 아버지가 전수해 주신 건 그대로 가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방향 개선을 좀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에겐 그리운 추억이자 어떤 이에겐 새로운 이야기가 될 면요리 지금까지 전라북도 전주의 물짜장이었습니다.